경기도는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올해부터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. 이를 위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사가 한 자립준비 청년 집에 찾아갑니다. 두 손에는 청년에게 필요한 살림살이가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. 음식을 해먹기 위해 필요한 냄비부터 이불과 청소 도구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챙겼습니다. 함께 살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홀로 된 청년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. 희망 디딤돌 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살 곳을 마련하고 지금은 심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정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곁에서 든든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자, 조력자 이런 버텨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위탁 가정에서 지냈던 김선희 씨는 보호가 끝난 후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.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다양한 도움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. 자립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걸 혼자서 막 다 찾으면서 시행착오 겪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꼭 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이 올해 기능과 규모를 더 확대합니다.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희망디딤돌센터와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 서기, 마음건강상담지원을 기관사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 또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늘리고 15세 이상 보호종료예정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팀을 신설했습니다. 37명이던 종사자가 62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. 이 청년들이 좀 더 밀착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고 또 자립전담 기관 희망너울을 좀 더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경기도는 올해부터 추가 지원을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